안녕하세요, 여러분. 초우타로입니다. 오늘 주제는 그 사람이 느낀 나의 매력이라는 주제인데요. 앞에 놓여진 네 장의 카드 중에 끌리거나 눈이 가는 카드 한장 선택해 주세요. 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성격적 장점에서는 뭔가 1번님이 굉장히 좀 가볍다라든지 좀 깨발랄하다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뭔가 되게 성숙하고 생각도 깊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정말 좀큰 장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굉장히 현실적이고 진지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아이처럼 미성숙하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뭔가 본인의 트라우마나 약간 콤플렉스 같은 부분에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. 예를 들어서 1번님이 상대방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게 고민이다라고 했다면은 상대방 분은 그 고민을 그냥 아 얘가 힘들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이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평소에 그러는구나라고 좀 1번님에게 약간 좀 1번님을 하소연하는 듯한 좀 우울하고 좀 그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상대방 분은 그런 1번님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어른스럽다, 성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상대방 분이 느끼는 우리 1번님의 외적 장점 중에서는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있대요. 상대방 분이 1번님을 볼때 어딘가 좀 외로워 보인다? 외로워 보이는데 풍요로워 보인대요. 그게 좀 동시에 공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래요. 예를 들어서 1번님이 여성분이시든 남성분이시든 되게 뭐, 겉으로 꾸며지는 모습이나 뭐 집안이 좀 좋다라든지 그런 좀 풍족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물질적으로 감정 말고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풍요로워 보이는데 뭔가 평소에 좀 무표정이시라든지 잘 웃지 않는다라든지 약간 시크하고 도도한 성격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서 이 상대방 분은 1번님에게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. 상대방 분 이상형 자체가 뭔가 아, 막 이렇게 너무 시끄럽고 애교 부리고 애 같고 귀엽고 이런 스타일보다도 약간 좀 진지하고 성숙하고 어른스럽고 차분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1번님이 그런 성향으로 상대방 분 눈에는 보여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 상대방 분이 우리 1번님에게 가장 끌리는 부분이 무엇인가로 봤을 때 확실히 상대방 분이 우리 1번님을 보면서 약간 금전적이거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큰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내가 이 사람이면은 뭔가 내가 준비가 좀안된 상태여도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다라든지 뭔가 이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 사람과 같이 함께하면서 좀 힘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현실적인 부분, 배경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. 동시에 뭐 1번님이 굉장히 진지하고 어딘가 소외감을 느낀다라든지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거를 좀 충족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셨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상대방 분에게 1번님이 어떨 때 좋아라고 물어봤을 때는 자기에게 뭔가 조력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때 뭔가 상대방 분이 저는 카드에서 보여지는 게 우리 1번님보다는 훨씬 미성숙하고 덜 어른스러우신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돼요. 뭔가 이 상대방 분이 1번님을 보는 그 시점 자체도 그렇고 어떨 때 좋아라고 했을 때 뭔가 자기한테 뭐 선생님 같은 조력자 같은 게 조언을 해주는 약간 윗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좀 우울해 있거나 좀 의기소침해 한다라든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1번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놀면은 그게 상당히 이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되게 즐겁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어떨 때 싫으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너무 자기를 좀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? 그리고 너무 1번님이 자신의 능력 같은 거를 자기에게 과시할 때가 조금 별로래요.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은 1번님의,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상대방 분이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거기도 한게 어떨 때는 또 좋아. 근데 어떨 때는 싫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님이 상대방 분에게 조언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기분 좋은 조언, 그리고 뭔가 쓴소리 같지 않은 조언은 좋은데, 약간 좀 쓴소리 같거나 잔소리 같은 거는 하지 마라.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약간, 많이 어른스러운 그런 성향은 아니신 것 같고, 약간 1번님의 그런 능력, 1번님의 좀 그런 상황 같은 거에 대한 묘한 열등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내가 1번님 옆에 있고 싶고, 1번님에게 잘 보이고 싶고,
막 그런 것도 있는데, 동시에 뭔가 본인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그런 열등감 같은 것 때문에, 그런 거를 너무 자기한테 보여줄 때, 또는 뭐 예를 들어서 1번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나에 비해서 능력이 조금 별로잖아,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라든지, 그런 걸 굳이 말로 안 해도 본인이 그게 자기 스스로 좀 몸으로 다 느껴질 때가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약간 그런 부분에 싫다라고 느끼신다고 해요. 그렇다면 상대방분이 지금 1번님에 대한 현재 속마음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는, 속마음에서는 상당히 1번님을 정말 완벽 그 자체로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바라던 사람은 딱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여기 1번님 리딩은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게 능력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상대방분이 1번님의 능력을 좀 많이 보고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본인이 1번님보다는 비루하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를 들어서 뭐 1번님이 이 상대방분에게 우울한 모습이나 약간 하소연 같은 걸 하셨다라고 하면은, 이 상대방분은 그런 모습에 아이 사람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라는 것도 있지만은, 아니 왜 나는 그런 거를 가지지도 못했는데 너는 다 가졌는데 왜 그런 걸로 슬퍼해? 라는 생각도 좀 하신다라고 해요. 그래서 약간은 조금 카드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약간 찌질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제가 그냥 읽었을 때 느끼는 그런 부분은, 이 상대방분에 비해서 우리 1번님이 조금 아까운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또 사실 1번님이란 사람이 좋다, 1번님의 성격이 좋다, 내면이 좋다라기보다는 1번님의 그런 현실적인 모습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나 뭐 집안이라든지 배경, 뭐 조건 같은 걸 조금 많이 보시는 느낌이라서, 1번님이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뭐 저야 뭐 당연히 저도 상관은 없는데,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걸려요라고 하면은 이분에게 좀 과몰입을 하거나 너무 좀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좀 비추천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. 우리 1번님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상대방분이 생각하는 2번님의 성격적인 장점에서는요, 되게 좀 믿을 만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. 2번님을 봤을 때 2번님의 성격을 생각하면, 얘라면 뭐든지 다 하겠다,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구나,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라면은 본인이 좀 못하는 게 있더라도, 나 정말 이런 취미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이번 달은 너무 바빠서 못해, 좀 이런 되게 현실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. 공과 사 딱딱 구분하고,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걸 컨트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멋있다, 저런 부분이 정말 나도 따라하고 싶다, 존경한다, 나도 정말 이번처럼 저런 감정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또 그것을 정말 좀잘 다루는 듯한 그런 모습을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. 그럼 상대방분이 보는 이번님의 외적 장점을 봤을 때는요, 되게 좀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막 미친 듯이 치장을 한다라든지, 너무 화려하게 하고 다닌다라든지, 외적인 것에 좀 너무 예민하게 행동을 하신다라든지, 그런 모습이 아닌 본인이 어떤 말 그대로 좀 생긴 대로 사는 느낌? 되게 당당하게, 막 약간 요즘 뭐 외모정병이라 그러잖아요. 그런 게 전혀 없는 듯한 그런 모습. 그냥 오히려 좀 외모 같은 부분에서 좀 약간 수수하고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, 그리고 약간 좀 수수하고 깨끗한 모습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거든요. 약간은 좀 이번님의 외모 자체가 화장을 하지 않아도, 뭐 여성분이랑 화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목구비가 좀 화려하시다라든지, 그냥 뭐 정말 뛰어난 외모가 아닌데도 얘는 별로 안 꾸며도 되게 수수하고 예쁘다, 그리고 좀 자기 주장이 강하다, 이렇게 느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, 이 상대방분이 우리 2번님에게 가장 끌렸던 부분에서는요, 뭔가 이 상대방분이 2번님에게 다가갔을 때 2번님의 반응에서 좀 끌렸다라고 좀 보여져요, 저는. 뭐 예를 들어서, 내가 다가갔는데 이런 나를 2번은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어,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이었어 라는 부분에서 가장 끌렸다고 하고, 그리고 약간 2번님의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좀 당당해 보인대요. 여태까지 그 성격적 장점, 외적 장점에서도 그랬는데 좀 당당해 보이고 뭔가 좀 연예인 같고 되게 좀 빛이 나는 것 같고, 그리고 상당히 자기 인생에 만족하면서 사는 듯한 그 당당함이 굉장히 이분에게는 마음에 든다라고 하거든요. 기가 세다 뭐 이런 느낌보다도 그 당당함, 내가 남들보다 이런 부분이 못나도 나는 개의치 않아, 막 약간 이런 모습 있잖아요. 그런 당당함 같은 거, 자기 애가 있는 것 같은,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상대방분의 2번님에게 강력하게 끌렸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상대방분에게 2번이 어떨 때 좋아?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, 확실히 이분은 뭔가
이 어떤 2번님의 그 당당한 모습 있잖아요. 아, 나는 이거 무조건 이룰 거야. 내가 그 새끼들 다 바를 거야.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. 뭔가, 아, 진짜 얘라면은 뭘 진짜 못할 게 없겠구나 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에서 또 가장 좋았대요. 2번님이 그렇게 행동을 해줄 때, 그리고 자기 앞에서,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런 행동을 해줄 때가 아니라 자기 앞에서 그냥 나 이렇게 할 거고 뭔가 자신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말하거나 좀 당당하게 굴거나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좋다. 그러니까 뭔가 보기 좋다.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2번님과 어떤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 자체가 2번님, 아, 우리 결혼? 그거는 조금, 조금만 더 생각해볼까?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라든지, 야, 결혼? 야, 우리 빨리빨리 하자. 빨리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낫지. 좀 이런 식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다면은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해요. 뭔가 되게 믿음직하고, 아, 진짜 추진력 있다. 아, 진짜 좀그 한국인 특유의 그 빨리빨리 같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. 일사천리 좀 이런 거. 그런, 성격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는데. 그렇다면 상대방 분에게 2번님이 어떨 때 싫어?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. 되게 웃긴 게, 그러니까 여태까지 2번님을 좋아하는 이유에서 전체적인 게 당당함, 뭔가 이렇게 추진력,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막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, 또 싫을 때도 너무 빠를 때가 싫대요. 너무 급할 때가 싫대요. 그러니까 되게 좀, 뭐, 당연할 거야. 왜냐하면은,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빠르면은 그게 어떨 땐 좋은데 어떨 때안 좋잖아요. 딱그 정도인 것 같거든요. 이게 차이 나는 게 그냥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그 성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그 누구나 어떤 관계 이게 동성 이성 막론하고 있는 그런 부분 딱그 정도지. 그것을 제외한 뭔가 2번님의 단점이나 2번님이 이럴 때 싫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약간은 2번님이 조금 이성적이지 못한 부분도 약간은 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뭐 절제하는 모습 그런 것도 있긴 한다 했는데 가끔씩 2번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좀 서두른다.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임신 같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두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게 너무 급한 건 아닌가. 아,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라고 상대방 분이 조금 그런 부분은 약간 걸린다라고 하시거든요. 그렇다면 이 상대방 분이 현재 2번님에 대한 속마음이 어떨지에서는요. 상당히 지금 2번님이라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긴 좋고 그런데 본인이 의욕과 열정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성향 차이일 수도 있고 2번님이 너무 열정적이어서 이 상대방 분이 그거에 대한 좀 기가 빨린 상태? 아, 얘가 알아서 다 하겠지. 아, 나는 여기서 의견을 내세울 수 없다. 지 말이 다 맞는데 뭐. 좀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2번님이 여태까지 뭐 장점에서 다한 번씩 나왔던 게 당당한 모습을 분명히 좋아하긴 좋아해요. 근데 어떤 부분에서 너무 성급하지 않냐? 너무 성급해서 내가 너를 못 따라가겠다. 좀 기가 빨린다. 내 어떤 양기, 음기를 네가 다 가져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한쪽이 너무 열정적이다 보니까 나머지 한쪽이 조금 해탈해지는 좀기 빨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런 부분이 조금 있대요. 그래서 뭐 이거 외에는 진짜 그 여태까지 다 똑같았잖아요. 2번님의 그런 좀 성급한 성향 그런 거 외에는 뭐 다른 건 걸리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만 상대방 스탠스에 조금만 2번님 맞춰주셔도 이분은 이미 그러한 부분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좀 크게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고쳐져도 진짜 너무나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배열이기 때문에 2번님이 상대방 분과 만약에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점에서는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죠. 이게 진짜 완벽하게 성향 차이니까. 아니, 이렇게 해보려면 되는데 왜 저렇게 제 생각이 많아? 이렇게 좀 돌고 도는 느낌이지?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은, 그거는, 이번님의 성향인 만큼 상대방 분도 그런 성향이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두 분의 관계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. 이번님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3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상대방 분이 느끼는 우리 3번님의 성격적인 장점에서는요. 뭐라 해야 되지? 되게 좀 이기적인 모습?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모습인데 되게 욕심이 많고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눌러서라도 좀 이렇게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.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좀 바라보는 그게 제 주변에 그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느낌이라서 그분 성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만약에 목표가 생기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어떤 나머지를 다 끊어내요.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도 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과 좀 일부러 권태기를 만든다라든지 좀 그런 모습. 3번님의 어떠한 그런 굉장히
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는 나는 뭐라도 못할 게 없다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끌렸다라고 합니다. 한마디로 좀 아, 얘는 정말 못할 게 없겠구나. 얘는 좀 싹이 다르다라는 거를 상대방 분이 좀 느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3번님의 외적 장점에서는요. 약간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. 되게 약간 외로워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.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이 약간 뭘 좀 잘 아시는 분 같거든요. 그러니까 3번님의 보관 생각이 저렇게 늘 이기적으로 굴고 아, 난 잘났어 이렇게 좀 하지만은 쟤는 사실 굉장히 외로워 보여. 약간 가족들에게 좀 소외를 당했다라든지 저 행동은 분명히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이게 너무 좀 나쁘게 가는데 느낌이라는 거예요. 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결핍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지 제 원래 성향은 이기적이지 않을 거야 라는 것까지 좀 캐치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3번님이 뜨문뜨문 외로워 보일 때 뜨문뜨문 좀 쓴웃음을 지을 때 그런 모습을 3번님은 인식을 안 하고 있어도 이 상대방분은 그런 모습을 좀 정확하게 그게 0.1초더라도 딱 캐치를 하고 그런 모습에서 뭔가 동정심도 느껴지고 다 알지만 모른 척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런 감정을 좀 느끼신다라고 하거든요. 그렇다면 이 상대방분이 3번님의 가장 끌릴 때 언제인가를 봤을 때는요. 그러니까 제가 이 여기까지 또 읽어봤을 때 드는 생각이 상대방분은 3번님을 좀 잘 아는 분 같아요. 이게 오래 만났건 안 만났건이 아니라 그 상대방분 성향 자체가 사람을 잘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편적인 그런 모습만 봐도 그런 분도 있어요. 진짜 저 사람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모습 한 10초만 봐도 아, 쟤 저런 애구나 하고 좀 이게 아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상대방분 성향이 좀 그래요. 그래서 이 상대방분은 3번님을 볼 때 얘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는데 나와의 관계에서 좀 힘들까봐 또는 본인이 버거워서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느낌? 아니까 좀 눈을 감아주는 듯한 상대방분이 조금 어른스러운 느낌이 여기서 좀 있어요. 그리고 3번님 카드에서 오히려 약간 미성숙하고 약간은 헛똑똑이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을 상대방분이 다 아는데도 속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이거는 뭐 3번님의 그런 성향을 다 아는데도 그런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라는 거는 그런 모습이 좀 귀여웠다라든지 약간 얘가 그래도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잖아. 약간 이게 그냥 이성적인 느낌보다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서 무조건 칭찬만 하지 말고 그래? 알았어. 그럼 한번 해봐. 좀 이렇게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. 상대방분 시점에서는. 그렇다면 이 상대방분에게 3번이 어떨 때 좋아?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. 본인에게 감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가장 좋대요. 그리고 약간 감정적으로 다가오면서도 약간 멈칫할 때 그럴 때 이상 그러니까 약간 상대방분이 뭔 느낌이냐면은 일반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취향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병향미가 있는 사람이 좋아. 나는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좋아. 약간 상대방분 성향이 이상형 자체가 조금 이런 쪽이지 않을까. 그래서 어떨 때 좋아라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 3번님이 상대방분에게 다가갈 때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와 그리고 또 그러면서 잠깐 멈칫멈칫할 때 3번님이 본인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에서 좀 고민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볼 때 약간 밀당 같은 거죠. 밀당할 때 이분은 좀 그런 거를 즐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서 또 3번님의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어떨 때 싫어? 라고 했을 때는요.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. 상대방분이 너무 우리의 관계를 이게 사랑으로 갈지 우정으로 갈지 그런 게 헷갈릴 때가 좀 싫대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싫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가 너의 솔직한 나는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분 시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. 3번님한테 나는 너가 감정적인 사람이고 사실은 마음이 여리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내가 모르는 척 해주는데 왜 모르는 척을 해줘도 네가 그냥 져주듯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내가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아? 왜 계속 너가 좀 애매하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는 사랑으로 갈 건지 우정으로 갈 건지 왜 헷갈리게 해?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내가 많이 져주고 눈 감아줬으면은 그냥 너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좀 이렇게 행동을 할 만한데 너의 행동력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이런 모습은 조금 내가 좀 너무 질질 끌게 되는 것 같다. 너무 헷갈린다.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. 라고 하거든요. 그 상대방분도 제 보기에는 상대방분도 좀 4차원인 것 같아요. 3번님 시점에서는 나는 이 상대방분 속을 모르겠어요. 얘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. 라는 감정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3번님의 행동도
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정적으로 다가갔다가 아, 또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얘랑 나랑 좀 장기전으로 봐야 될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그렇다면 상대방 분이 지금 3번님의 가진 속마음에서는요 사랑을 한다라는 게 바로 나왔어요. 상대방 분은 3번님을 사랑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대방 3번님의 성향이 어딘가가 그 상대방 분의 그 보는 눈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. 결핍이라든지 내가 나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일 거야 라든지 열등감 같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 그런 좀 예민미 같은 게 조금 있어요. 3번님이 제가 아까 헛똑똑이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3번님이 바보란 뜻이 아니라 3번님이 바보란 뜻이 아니에요. 상대방 분이 너무 한 인생 몇 회차 사신? 진짜 좀 약간 해탈하신? 그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3번 시점에서 이 상대방 진지한 얘기하면은 에이 하지 말자 이러고 약간 그냥 좀 꽃밭대가리 같던데요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.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인생을 이미 다 간파를 해서 나는 이제 난 바보처럼 살 거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그게 좀 상대방 분의 성향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은 3번님을 보면서 나도 한때 저럴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과 아직 쟤는 나보다는 덜 성숙하니까 내가 참아주자 기다려주자 라는 게 있는데 3번님이 자꾸 우정으로 갈래다가 뭐 어떨 때 또 약간 썸기류 같은 걸로 갈래다가 하니까 상대방 분은 그게 조금 헷갈리고 그런데도 여전히 3번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라는 게 있어요. 뭐 이게 우정으로 보셔도 되고 사실 이게 대입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연애 뭐 이성적인 그런 관계라면 확실하게 3번님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분과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 방법은 딱 한 가지 그냥 그대로 직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3번님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고 뭐 좋으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사귀고 싶다 그러면 사귀고 싶다 말을 하고 왜냐면 상대방 분은 그걸 아는데 여유롭게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. 너가 언젠가 나에게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너가 좀 덜 성숙하니까 너에게 시간을 더 줘야 하는 것도 이 상대방 분은 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번님이 상대방 분과 만약에 잘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감정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그냥 말로 내뱉는 거가 행동으로 좀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.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4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. 상대방 분이 느끼는 4번님의 성격적인 부분의 장점에서는요. 그런 것 같아요. 되게 어떻게 해서든 이어나려고 하는 모습? 오뚜기 같은 느낌? 약간 묵직하고 그러니까 상대방 분이 4번님 볼 때 아 진짜 어른스럽다 아 진짜 성숙하다 라는 느낌보다는 그 좀 야무진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. 아 얘 뭔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 너가 힘들어 그러면은 되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. 열정이 미친 듯이 막 정말 막 행동대장 같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야무지다 라는 표현이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. 되게 이게 막 허세 부리는 것도 없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 할 거 하면서 저는 이런 단계를 나아갈 거예요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상당히 좋대요. 그런 좀 미친 듯이 열정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또 열정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묵묵하게 1단계, 2단계, 3단계 이렇게 차차차차 가는 그런 차분하지만은 본인에 대한 그런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또 마음이 굉장히 깊고 뜨거운 그런 모습에서 좀 성격적인 장점에서 많이 느끼셨다라고 하거든요. 그렇다면 4번님의 외적인 부분의 장점에서는요.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상대방 분도 4번님을 보면서 약간 힘들어 보인다? 차가워 보인다? 외로워 보인다? 라고 외롭다라는 느낌보다도 외롭다도 맞지만은 그 의미보다도 되게 늘 피곤해 보인다라든지 약간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.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좀 시크하고 도도하고 약간 혼자 다니는 느낌?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확 끌렸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목구비를 표현을 하자면은 되게 뭔가 약간 피곤해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좀 차갑게 생겼다라든지 다른 사람은 별로 보지 않는 느낌. 그러니까 오지랖이 없어요. 4번님이. 그런 부분을 상대방 분이 아는 것 같아요. 남에게 관심 없고 본인 일만 황소처럼 그냥 묵묵하게 해나가는 그런 느낌. 그리고 별로 뭐 내 알바 아니면 안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짜증나. 그러니까 이런 부분. 그런 부분을 상대방 분이 4번님의 그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하고 그런 모습에서 이제 장점을 느낀다라고 하시는데 이 상대방 분이 4번님에게 가장 끌리는 부분에서는요. 어떨 때 가장 끌리냐라고 했을 때 이 약간 감정적인 부분에서 약간 썸을 타는 듯한 그 느낌이 좋대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. 되게
우리 서로 각자의 위치에 있고 아직 큰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이 관계가 뭘까? 아, 이게 썸일까? 쟤도 나랑 같은 마음일까? 라고 생각하는, 말 그대로 진짜 썸이라고도 하기 좀 애매한, 좀 완전 썸 초기초 단계 있잖아요. 그런 부분 내서 좀 느꼈다라고 하고, 그리고 약간 4번님과 그런 묘한 에너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. 만약에 뭐안지 얼마 안 됐는데 같이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진짜 첫 만남인데도 뭔가 얘는 될것 같은 느낌? 얘도 나랑 좀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? 완전 초기에 그런 기초의 정말 감정이지만, 정말 그런, 솔직히 그게 뭔가 엄청나게 이슈가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운명 같은 느낌이잖아요. 별로 뭐큰 관계가 아닌데도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. 이런 부분에서 4번님에게 좀 끌렸다라고 하거든요. 그렇다면 이 상대방 분에게 4번님이 어떨 때 가장 좋아요? 라고 물었을 때는요, 자기에게 좀훅 다가올 때가 좋대요.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능력자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든지, 그랬다가 또 굉장히 현타 오는 느낌. 제가 보기엔 상대방 분 4번님을 어떻게 보는 것 같냐면요, 얜좀 기복이 있구나, 변덕이 좀 있구나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. 4번님의 실제 성향 그러실 수도 있는데, 되게 상대방 분에게 야, 우리 뭐 놀래? 이랬다가, 야, 내가 다 사줄게. 했다가, 만나서 술을 마시면, 아, 내 인생 왜 이럴까? 아, 나 살기 싫어. 좀 이러는 그런 모습이 좋다라고 하거든요. 이거 상대방 분이 4번님의 그런 모습을 재밌어 하는 걸 수도 있고, 약간 다 이렇게 이해를 한 듯한, 아, 얘 야무진이요? 요게 아주 그냥, 그래, 너가 아주 야무지게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? 좀 이런 약간 능글거리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. 4번님이 만약에 이 상대방 분 앞에서, 어, 나 정말 너무 힘들어, 내가 싫어, 막 이렇게 펑펑 울어도 상대방 분은, 어, 야, 왜 그래, 울지 마, 이게 아니라 그냥 깔깔깔깔 웃고 말것 같은. 마치 조롱의 그런 깔깔깔깔이 아니라, 아, 이게 또 약간 충분히 너는 대단한 앤데 왜 자꾸 자책을 하냐라는 그런 웃음 있잖아요. 어이가 없고, 플러스 귀엽기도 하고, 그런 느낌으로 우리 4번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반대로 어떨 때 싫냐라고 물어봤을 때는, 4번님이 너무 전전긍긍하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생각도 너무 많고 너무 감정적이고,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할 거야, 나 이거 할 거야, 이런 계획은 굉장히 많은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다라고 하시던가, 아니면 그거 그렇게 했다 끝나면 어떡해? 좀 이런 성향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. 이게 행동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하지 못하는 모습, 뭔가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, 그게 싫다라기보다는 이 상대방 시점에서는 답답한 것 같아요. 하면 잘할 걸 뻔히 아는데 얘는 너무 걱정에 앞선다라는 생각에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싫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하면 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오래된 스승이 제자를 보듯이, 아, 이놈은 하면 잘할 거 아는데 참 이런 그 전에 감정적인 시행착오가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. 그래서 진짜 스승과 제자인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런 부분에 좀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. 어떤 물건만 딱 트이면 팍 이렇게 갈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구나라는 답답하면서 나오는 단점이라고 보고 계십니다. 그리고 좀 생각이 너무 많고, 너무 그리고 4번님이 좀 상대방들에게, 뭐 다른 타인에게 맞춰주려고 한다라든지, 다른 상대방들에게, 어떤 타인들에게 눈치를 내가 좀 많이 본다라든지, 그런 성격도 굉장히 이 상대방 분은 답답하다라고 느껴요. 아,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러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상대방 분이 지금 4번님에게 느끼는 속마음에서는요, 4번님이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상대방 분은 4번님의 그런 모습을 귀여워하고 좋아하는데, 이게 약간의 이제 슬슬 지루할 때도 된 거죠. 이 너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, 그래서 사귈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으니까, 아, 그냥 뭐 얘랑 나랑은 이렇게 되는 건가? 여기서 끝인 건가? 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얘랑 나랑 뭐 연인으로 발전할까? 안 하겠지? 안할것 같아, 내가 보기에는. 좀 이런 입장? 그래서 마음 자체는 굉장히 크고 그런 4번님의 모습을 좋아하긴 하지만, 이 상대방 시점에서는 얘를 보면은 얘랑 나랑 사귀기에는 아직 멀었다,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 그게 굳이 뭐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4번의 상태를 보아하니 쟤는 지금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나 목표 같은 거 하나로도 저렇게
이게 위아래,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처럼 감정을 타는데, 나랑 연애? 이거는 진짜 한 거의 100년 뒤쯤의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장기전으로 보는 것도 있고, 약간 이 관계에서 얘랑 언제 나랑 발전이 될까 하는 그런 지루함, 인내, 답답함,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신다. 요즘에 속마음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하세요. 그래서 만약에 4번님이 이 사람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요? 저 너무 불안해요 라고 하신다면은 상대방분에게 최소한의 어떤 리액션을 좀 연애적인 리액션을 좀 보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감정적인 얘기를 한다라든지 너무 자기 얘기를 한다라든지 그런 거 말고 감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연애적인 그런 약간의 뉘앙스를 주거나 그런 힌트 같은 거 있잖아요. 눈치. 그런 부분을 상대방분 아까 좋다라고 했어요. 약간 썸도 아닌 것이, 우정도 아닌 것이, 이런 것을 느끼는 감정이 되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느낌을 좀 그냥 콕콕 심어주듯이 하셔도 충분히 이 상대방분은 4번님을 좀 귀여워하고 야무지다 생각한다 했잖아요. 그래서 요것 봐라? 이런 느낌 나면서 4번님 굉장히 좀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. 만약에 얘는 전별 생각 없어요 하면은 계속 그대로 나아가시면 돼요. 그럼 아마 그냥 안정적이고 가끔 만나서 얘기하고 그냥 지금의 관계처럼 이어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나는 발전을 원한다.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4번님이 어떤 연애적인 그런 리액션 같은 거, 뉘앙스 같은 거는 조금 남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. 4번님 리인도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